시작했습니다. 자, 맵은 비상 드림라이너. 먼저 유혁선 선수의 지장입니다. 해보세요. 셋이. 그리고 이에 맞서는 김명원입니다. 여섯입니다. 네, 뭐 비상 드림라이너 저그대 프로토스전 저그 앞서죠. 예, 5대2로 좀 제법 앞서 있고. 근데 뭐 김명원 선수님 이에서 2전 2승입니다만 모두 테란전이고, 예, 첫 토스전이에요. 그리고 윤영태 선수는 이 맵에서, 예, 저그를 이겼죠. 바로 그 김윤환 선수를 이기긴 했는데, 뭐 윤영태 선수 스스로 이야기를 뭐 하기로도 김윤환 선수가 전략을 썼고 그것을 막아내고 이겼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기였다고 볼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하면 저그가 아무래도 유리하다, 예,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 그렇죠. 예. 예. 김명훈 선수가 엄청난 영양제예요. 네. 오, 네. 이제 팬분들, 드림 기프트가 아니라고 하셔도 상위까지 오실 건가 봅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은 지금 김명훈 선수가 오버로더까지 찍어 놓고 이제 스포니프를, 러시거리가 조금 멀다고 하더라도, 네, 그래도 좀 포지를 강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 예, 아주 그 일꾼이었던 신경전부터. 아, 그럼요. 초반에 뻔하기 때문에 뭐 러시, 뭐 게스러시가 들어가든 아니면 이렇게 정찰병 힘 빼기 하든 뭔가 계속 합니다, 선수들은요. 자, 이거 태원대도 역시 다양한 그 e스포츠 팬분들이 함께, 네, 대한항공 스타일의 스튜디오를 보고 계시고요. 네, 많이들 와주시고, 네, 뭐 불가리아에서 왔다, 우리는 뭐 어디에서 왔다, 캐나다에서 왔다, 네, 뭐 어디 남미 뭐, 네, 어서 왔다, 뭐 그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앞으로. 형가요? 네. 자, 김명 선수가 아무래도 네, 앞마당 해체를 가져가는데 프로브의 방해에 위축되느니 약 과감하게 먼 곳에다 지금 8시 쪽에다 해체를 미리 폈네요. 네. 저, 예, 뭐 저기 가져가고, 그리고 또 저런 걸 요즘 그 표현한 용어가 있는데, 예. 뭐 연습하고 힘들었을 텐데 마찬 것처럼 김용태는 팀 내 저그와, 아, 그리고 김명훈 선수는 뭐 CJ라든가 자, 외부 토스트들과 경기를 했습니다만 첫 번째 판은 윤영태가 승리했습니다. 예, 아무튼 이 지역을 가져가게 되면 나중에 뭐 7시 지역에 있는 미네랄 벌티도 뭐 거의, 예, 공짜라고 볼 수가 있고, 예, 뭐 장기적인 포석을 위해서는 괜찮죠. 물론 앞마당을 먼저 가져가는 게 자원 활성화면에서는 도움이 더 되고요. 네, 김명훈 선수도 9오버 스포니플로 빨리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뭐 저글링 다수를 찍는 형태였던 플레이가 아니라 단 두 개만 찍고서 또 드론을 꽂고 있기 때문에 윤태 선수 뭐 이제 캐논 두 개까지 늘릴 필요도 없고요. 네. 네, 본인의 저글링 때문에 그렇죠. 예. 때문에 계속 이거 시간이 지네요. 예. 저글링이 좀, 예, 이적 행위를 좀 했어요. 네. 예, 그래도 좀 살리는 게 좀 나았을 텐데, 예, 끝까지 좀 윤태 선수가 집착을 가졌네요. 해체 세기가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 됩니다. 직선거리가 정말 가깝거든요. 자, 윤영태. 자, 공중병력을 이용한 시력에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는 바로 이 비상 드림라이너예요. 네, 한 번 더 정찰 나가죠. 네, 또 기술적인 저승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됩니다. 앞서도 그 욕심부리다가 죽었기 때문에, 네, 돈 더 써야 돼요, 윤영태는요. 그렇죠. 아낌없이 써야 됩니다. 네, 그래도 김명훈 선수가 어쨌든 가난한 출발이지만 이제 부유하게 갈 수 있는 판을 계속적으로 드론을 찍어주면서 마련하고 있고요. 웬만하면 그래도 이 프로브를 좀 잡아주는 성과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본진까지도 허용하게 되면, 예, 그래도 좀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죠. 예, 뭐 앞마당 자체를 굉장히 뭐 늦게 지었기 때문에 뭐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만, 예, 일단 본진 쪽에 레어 들어가고 있는 건 정찰이 되고요. 예, 이렇게 그 본진에서 레어 가고 있어 라고 하는 걸 보여준 이후에 갑자기 그 저글링 찍어가지고 승부를 할 수도 있거든요. 뭐 김정우 선수도, 예, 그런 경기를 상대 종족 굴문하고 이제 종종 보여준 편이고. 네, 그래도 이 정찰은 상당히 주요하죠. 예, 히드라 리스크 댄이나 일단 태클을 올리고 있다는 측면을 확인했기 때문에 입구 쪽에 어떤, 예, 두 개 이상의 어떤 캐논이 이제 필요가 없어서 안정적으로 윤태 선수는 스타게이트라든가 커서를 모을 수 있겠고요. 스타게이트 거의 완성된 시점에 상대편 김명훈 선수는 이제 스파이어 갔습니다. 보초명령 상대편 뭐 하나 나오는 것을 보기에만 해도 갔고요. 여덟도 당연히 아는 거죠. 예, 예, 정찰은 정말 잘 되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지역에 들어온 대충 이 정도, 앞마당에 뭐 요쯤 붙였고 뭐
예, 멀티 지역 가보니까 드론 대충 이 정도. 그러면은 거의 그 의도를 알거든요. 네. 예. 자, 일단은 커서를 준비하면서 공업과 발업 타이밍 한번 찔러보는 그런 형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뭐 포지 돌아가는 거 보면 이제 김병훈 선수도 적당히 어떤 그 드론을 확보하면서도 타이밍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10연승 한번 지금 8연승 중인데 스타리그 10연승 욕심을 내고 있는 준영태입니다. 4강까지 가면 연승 이어지기 힘들겠습니다만 8강까지는 팀끼리 2대0으로 그냥 끝내겠다는 의지예요, 윤영태. 예, 예, 그러나 뭐 윤영태 선수가 본인 입으로도 예, 선수 스스로의 입으로도 이렇게까지 열심히 연습을 해본 적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여기서 김명훈 선수를 제압하고 연승 이어간다면 정말 정말 그 생각하기 힘든 예, 전승의 꿈을 힘들어했을 때는 약간 그 뭐 대놓고 보란 듯이 한 느낌이 좀 예. 있었는데 예. 일단은 5회 처리까지 가는 판을 마련했는데 자 변수는 이제 질러찌르기예요. 그 질러찌르기에 얼마만큼 피해를 최소화하느냐 이제 김병훈 선수 중요한 거고요. 자 질러 앞장서고 있죠. 자, 그럼 질러 샘을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거세현은 상대편에서 위험조사가 돼야 됩니다. 오질러세요. 예, 예. 거의 공일업과 이제 발업이 그렇죠. 완성되는 타이밍이라서 예, 공발업, 공업 발업 타이밍을 좀 맞추는 것 같은데 자 아래쪽으로 김승기 내려가 방어태세는 어떻죠? 예, 캐논이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커세어도 예. 아직 서클은 완성되지 예, 않았어요. 잘 살리고 있고 그러니까 달리면 들어갈 수 있어요. 히드라이스에 지금 하나 거짓고 있는데 예, 저건 순수하게 심시티를 위해서 예. 그런 건지 아니면 예, 발업과 사정거리 업그레이드를 동시에 하기 위해서인지 네, 아무튼 안받은 막으려면 8 치러 가도 되거든요. 네, 심시티였죠. 네, 심시티 파리케이트 네. 지금 아마 예, 8시에서 성큰 하나 정도가 있을텐데 그래도 심시티가 굉장히 잘 돼있어서 네, 저거 이제 병력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걸로는 차라리 아끼는 게 낫죠. 윤태 선수도 자 그럼 다음 테크가 그렇죠. 새로운 작전 상대편이 그대 뭐 지상을 방어하고 있으면 다음 작전 충분히 가능하다. 윤태 벌써 준비 가고 네, 있습니다. 네. 자, 커세어는 지금 거의 잃지 않았고요. 네. 템플로 거의 다 완성됐고 실어 나갈 수도 있어요. 이 네. 플레이가 뭐냐면 바로 이제 셔틀 뽑아놓고 다크를 드랍하겠다라는 어떤 윤재 선수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의도를 숨기기 위해서 로봇을 숨긴 겁니다. 네, 그래서 질럿으로 압박을 하는 듯한 이런 액션을 또 계속 취했고 예, 그리고 이제 다크 템플러 드랍을 하면서 3cm 드랍 형태로 두 번 정도 왕복해서 실어 나르기로 질럿과 다템을 함께 드랍을 네. 할 수도 있고 예, 로봇 본진의 오버로드가 또 없는 상황이고요. 로보틱스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찌르는 형태였던 다크 정도는 예상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반적인 걸어가는 다크는 8시와 앞마당 쪽에 대한 수비는 됩니다. 근데 문제는 본질이 가장 그쵸, 취약하거든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네, 커세어가 굉장히 그 몇 개 안 될 때부터 열심히 오버로드를 사냥하러 다니는 이런 액션을 취했으면 오버로드의 속업도 조금 더 빠르게 누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이거 다들 준비되고 있는데요. 선물 쪽 오버로드가 없어요. 선멀티 준비하면서 야, 이 한 방에 이거 완전 떨리겠는데요. 속업은 됐고요. 속업은 됐고 네, 이거는 오버 속업이 됐다고 하더라도 본진이 휘둘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영향이 큽니다. 네, 그렇죠. 막건지 안 걸려 없으니 저 오버로드를 보호할 수 있는 히드라리스크의 숫자가 앞마당에 그렇게까지 많지가 않은 가운데 커세어가 지금 숫자가 많다는 거죠. 본진이 휘둘리면서 그쪽으로 병력이 이동할 때 또 질럿이 찌를 수 있기 때문에 다템 두기 질럿들도 질럿들도 이동하고 있어요. 지금 굴러가면 안 되죠. 자 오버로드 빨리 와야 됩니다. 이제 본진 드론 떨기 시작해요. 드론 떨기 시작해요. 막 떨기요. 그러면서 와도 이미 깍두기 돌렸어요. 그러면서 질럿이 찌르고 있기 이거 완전히 기대가 넘어갔는데요. 김명원 핫타스에게 맞습니다. 아직 경기가 뭐 그렇게도 아니다. 핫타스에게 맞습니다. 끝났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 저 오버로드 잡으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양 선수의 출발 상황했을 때 이 정도만 흘린 것만으로도 이거는 유턴 선수 격차를 벌린 거고요. 이 동안에 선벌칙을 꼭 완성시키지 않습니까? 대접사입니다. 오버로드 없어요. 싸우면 죽거든요. 김명호 스타리그 8강 조피 악몽이 서서히 그 암흑의 기운이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오버로드 나올까봐 애그를 깨버렸죠 지금. 이재동 진영아 김정우에서 이렇게 흔들리면서 선물 뒤돌아가고 왜 병력 나온 몸입니까? 이제 하이테프로까지 보유가 되는데요. 유니카운트 약 40차 유정태가 앞서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그냥 계속 플레이면 점차를 하면 한 방 세게 들어갈 수 있어요. 예, 러커가 나오면서 한 차례 템포는 끌어줄 수 있겠지만 게이트를 돌리면서 이제 지상 병력 합류가 되거든요. 네, 이 그림을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프로토스가 뭐 이것저것 준비 다 해놨고
예, 멀티를 하나를 더 가져가는 타이밍에 질럿들 발업에다가 공업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템플러 추가해서 막 이러는 타이밍이 토스가 두근두근 한단 말이죠. 그때 다텐 가지고 시간 벌면서 그 시간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 시간을 번 정도가 아니라 다템플러로 피해를 잔뜩 줬어요. 네. 그리고 토스가 갖출 걸 무난하게 갖춰둔 상황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 예. 상황에서 또 변수를 만들 수 있는 거는 글쎄요, 김명훈 선수가 드랍을 통해서 예, 이게 선물티라도 견제하는 어떤 그런 성과, 그래서 어떤 그 유효타 선수를 약간 흔들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지. 이 상태로 드래곤이 쌓이고 옵저버 갖춰가지고 한 번에 밀고 나오는 거 이거 막기 어려워요. 네. 자, 그래도 타격 입고 네. 살아남다는 저그적입니다. 자, 김명훈 네. 분명히 듭니다만 지금부터 어떻게 방법 만들어야죠. 네. 스스로 옆에를 끌어낼까요? 유정태가 저 죽였습니까? 저 셔틀에 아이템 플러 탔을 가능성 높거든요 지금. 어디로 가죠? 네, 특별히 커세어들이 아주 왕성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오버로드에 소급을 해놓은 것이 아니라 무언가 폭탄 드랍 한 방을 통해서 그렇죠. 예, 그 생각을 했다면 오버로드의 수송전 기능도 지금 개발 중이거나. 네. 근데 상대편이 싸움을 벌이기 예, 시작하면 그것이 못해요. 그것이 하나의 그 변수가 될 수가 있는데. 네. 아니 연탄 반출이긴 해야 됩니다. 들어오면 막아야죠. 먼저 김명훈은요. 이미 격차는 좀 벌어졌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예, 드론을 털린다든가 어차피 지금 율태 선수는 선물티를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예, 추가 12시 멀티를 가져가면서 센터 쪽에서 신경만 분산시켜도 되거든요. 대강 도가형으로 미리 문제가 아닙니다. 일을 못하는 것 자체가 데미지예요. 예, 토스가 연탄밭으로 러커로 예, 뭐 연탄 조이기 이런 형태로 조여지는 게 두려운 거지. 예, 이거 그렇게 여유, 해놓고 예, 요트 선수가 여유가 있어요 지금. 어쨌든 예, 살아서 아, 네. 예, 무리하지 않는 가운데 이 상황에서 12시까지 돌린다. 야, 이거 드랍으로 선멀티 쪽에 대한 타격이 예. 전제되지 않고 무난히 운영감 김명 선수 너무 어려워집니다. 예, 다음에 달인 윤용태가 이제 다음에는 견제 안 할 거고 정면 제대로 갖추고 나갈 거예요. 예, 옵저버를 김명훈 예, 뭐 브루들링으로 하이템플러를 왜냐면 영무탈을 가기에는 자원 쪽으로 아까 받은 피해가 너무 크다 보니까 퀸으로서 대체하겠다는 거죠. 데뉴니카운트 아무튼 100은 넘겼습니다. 네. 김병훈 하지만 질에서 화력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네, 글쎄요. 뭐 퀸으로 이제 브루들링을 위해서라면 퀸을 좀 여러 개 생산을 해서 예, 뭐 이렇게 하겠고 지금은 아마도 그 이 커세어에게 인시네어를 좀 끼얹어가지고 예, 커세어 이동 속도를 제한한 다음에 히드라를 좀 잡아보겠다 예, 이런 의도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예, 쇼가 히드라. 아니라 예, 역시 절실한 마법이 예, 필요합니다. 역시 김명 이거죠. 봤어. 이거죠. 이거네요. 커세어 막다 쳐줘. 막다. 이래서 저 드랍이 어떻게 보면 김명호 선수의 겨울이 달려있거든요 예. 지금. 아 그런데 아무튼 커세어는 밀어버렸습니다. 커세어가 중간 요격을 못해요. 예. 키는 못하고 어쨌든 중간 요격을 못해요. 초반 타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멀티를 무력화시키면서 침착하게 네. 자원만 활성하고 유닛 모으면 김명훈도 미래가 있어요. 네. 네. 지금 나가야 돼요. 아니 폭탄 드랍이 선멀티가 아니라 유정태 선수의 본진을 타격한다 보겠는데 선중도 타격하면 유정태는 저어버림 됩니다. 네. 빨리 밀고 가요.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니에요. 선은 정면을 버티고 시간을 끌어냅니다. 여기 빨리 밀고 추가적으로 그렇죠. 계속 실어날러야죠. 예, 이걸 빨리 밀어내고 도체 본진을 때려야 돼요. 김명훈은 네. 아니면 버티 방어를 제대로 구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게 내외 계속 이재용 이 정원이 한판 가정이 네.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김 뭐합니까? 김 맞아주세요. 김명훈은 김 맞아줬습니다. 정면 막을 수 있나요? 유효태가 잡겠는데요. 네. 유닛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렇게 맞습니까? 추가 병력이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아 여기 엄청 되는 정글 하나 밀고 정글입니까? 아주 직선으로 회전으로 병력 뽑아야 됩니다. 네. 너무 징크스 하기에는 윤용태 선수가 경기력이 너무 좋았고 네. 네. 전략이 너무 좋았고 예. 최근 정글전 연습 그냥 나오겠습니까? 그럼요. 예. 야, 저 10년 동안 깨지지 않고 건재했던 김동수의 저그전 8연승이 예, 지금 유정태가 타이 기록을 거의 예, 세우는 순간이고요. 아, 이거 정면을 쓰니까 사실 팀 같은 경우에는 상속사 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토스 힘든 것들만 적어서 이게 왜 되는지. 아, 이거 못 막습니다. 네. 아, 김명훈 선수. 아, 그 2패라는 어떤 그 악몽. 최!